주시엔 시청자 여러분,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도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알려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그 길을 따라 잘 가고 계실 텐데요. 오늘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서 여러분을 위해 알려드리는 동작들을 잘 따라하셔서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낙타 자세와 측면 기울기 자세를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웜업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양발을 펴고 웜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양발 끝을 좌우로 흔들흔들 가볍게 하체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자, 이제 양발 골반 넓이를 유지하시고 양 발끝은 11자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자,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아랫배를 당겨서 들이마시는 호흡에 발끝을 내 몸쪽으로 당겨 플렉스합니다. 자, 내쉬는 호흡에 발가락 끝만 포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플렉스. 내쉬는 호흡에 발가락 끝만 포인.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면서 발끝을 최대한 내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내쉬는 호흡에 이번에는 발등을 멀리 뻗어서 포인을 해보겠습니다. 아킬레스근을 최대한 수축시켜주세요. 자, 호흡을 마시면서 플렉스. 내쉬는 호흡에 발등을 뻗어서 포인. 자, 양발을 조금 더 넓게 벌리신 후에 최대한 크게 원을 그려주세요. 엄지와 새끼발가락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최대한 큰 원을 그리면서 발목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자, 반대쪽으로 서클. 자, 이제 양발을 모아서 간단한 트위스트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 무릎을 세워서 내 왼무릎 바깥쪽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왼팔을 들어서 내 무릎 바깥쪽을 밀어내시면서 손끝은 천정 위쪽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자,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척추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자,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트위스트 해주세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발을 풀어 이완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왼무릎을 오른무릎 바깥쪽에 세워주시고 내 오른팔을 들어서 손끝이 천정 위쪽을 향하도록 해줍니다. 자,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트위스트. 자, 시선은 어깨 넘어 멀리를 바라보시고 내쉬는 호흡과 함께 내 복부를 최대한 수축시켜주세요. 자,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시선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내쉬는 호흡에 손발을 풀어 이완합니다. 양발 한 번 더 좌우로 흔들흔들 긴장 풀어주세요. 자, 이제 한 다리 한 다리를 접어서 편안한 방 가부좌로 앉습니다. 상체의 웜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양손 목을 크로스하셔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을 몸쪽으로 지그시 당겨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 번 더 몸쪽으로 지그시 당겨줍니다. 자, 양손을 풀어서 반대쪽 크로스 해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몸쪽으로 지그시 당겨줍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 번 더 내 몸쪽으로 지그시 당겨주세요. 자, 양손을 풀어서 손끝을 내 어깨 위에 올려주세요. 팔꿈치를 모아서 부드럽게 원을 그려줍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2 3 5 자, 천천히 반대쪽으로 서클 자, 이제 양손을 풀어서 내 목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오른팔로 내 왼쪽 귀를 감싸주세요.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고개 오른쪽으로 내립니다. 자, 어깨의 긴장을 풀어서 목근육이 충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손끝을 멀리 뻗어보겠습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자, 반대 손으로 내 귀를 감싸고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세요. 자,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다운. 자,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양손 깍지를 끼셔서 손바닥을 천정 위쪽으로 최대한 멀리 뻗어주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좌우로 흔들흔들 척추 마디마디를 충분히 이완시켜주세요. 자, 이제 한 번 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손바닥을 천정 위쪽으로 쭉 뻗어 올리시면서 내 목에 힘을 풀어서 정수리를 바닥 쪽으로 떨어뜨립니다. 치아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그시 닫아주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고개 정면으로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깍지 낀 양손으로 내 머리 뒤쪽을 감싸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바닥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자, 어깨의 긴장을 풀고 내 뒷목 근육이 충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선 고개 돌려 내 오른쪽 겨드랑이를 바라봅니다. 반대 왼쪽 겨드랑이 다시 바닥 아래쪽으로 지그시 내려주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상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양손을 풀어서 헤드서클로 목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반대쪽으로 서클 자, 천천히 시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늘 배우실 첫 번째 동작은 측면 기울기인데요.
이 자세는 양무릎을 세우신 상태에서 상체를 옆으로 늘여주는 동작으로 상체의 옆선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골반을 바르게 펴주면서 복부의 근력을 길러주는 데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양 무릎을 세워서 매트 위에 앉습니다. 자,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오른발끝을 옆으로 최대한 뻗어주세요. 자, 이때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내 왼쪽 무릎이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내 몸을 정렬해줍니다. 자, 다리를 너무 멀리 뻗으셔서 골반이 빠져있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자, 골반은 정확하게 정면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자, 완성된 동작에 앞서서 먼저 준비 동작으로 몸을 풀어주실 텐데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세요. 자, 내쉬는 호흡에 이제 상체 오른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 시선은 천자 위쪽을 바라봅니다. 자,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이번에 완성된 동작으로 양손은 손바닥이 천장 위쪽을 향하도록 수평으로 들어 올려주세요. 자,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 천천히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상체가 정확히 정면 쪽으로 향하도록 가슴을 활짝 열고 손끝을 최대한 멀리 뻗어 옆구리 외곡선이 충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내쉬는 호흡에 양손발을 풀어서 이완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왼발 끝을 멀리 뻗어서 엄지발가락과 내 무릎이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정렬해주세요. 자, 양쪽 골반이 정면을 향하도록 하시고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척추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자, 이제 내쉬는 호흡에 상체 천천히 왼쪽으로 내려가 주세요. 자,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상체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 완성된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양손은 손바닥이 천장 위쪽을 향하도록 수평으로 올립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내쉬는 호흡에 양손발을 풀어서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다음으로 배우실 낙타 자세는 상체를 뒤로 젖히는 흑울 동작으로 굽어진 등과 어깨를 펴주고 기관지와 갑상선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힙업 효과와 복부 이완으로 슬림한 허리라인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양 무릎은 골반 넓이 간격을 유지하시고 엄지 발가락은 안쪽을 향하도록 하셔서 무릎과 발등을 바닥 쪽에 완전히 밀착시켜주세요. 자, 상체를 일으키고 손끝이 천장 위쪽을 향하도록 내 허리를 받쳐줍니다. 자, 가슴을 활짝 열고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주어서 흑울 동작을 하실 텐데요. 힘드신 분들은 상체를 조금만 젖히셔서 동작을 유지하시고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골반을 앞쪽으로 멀리 뻗으셔서 머리에 힘을 풀어 바닥으로 내리신 후에 동작을 유지해 봅니다.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주어 골반을 최대한 앞쪽으로 밀어내세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상체의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내쉬는 호흡에 손발을 풀어 이완합니다. 힘드신 분들은 조금 전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하시고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완성된 자세를 해보시겠습니다. 상체를 일으켜 세우셔서 한 손 한 손 내 발 뒤꿈치를 잡습니다. 저 골반을 최대한 앞쪽으로 멀리 뻗으시고 정수리에 힘을 풀어서 완성된 동작으로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 맞게 동작을 따라하세요. 한 손 한 손으로 내 허리를 받쳐서 천천히 상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엄지 발가락을 모으고 엉덩이를 내려서 자, 아기 자세로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어린아이에게 500원짜리 동전과 만원짜리 지폐를 바꾸자고 하면 꽉 움켜쥐고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500원짜리 동전으로는 과자도 사탕도 사보았지만 만원의 가치는 잘 모르고 실감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유익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 갑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